수용이라고 하는데 뭐를 수용한다는 거냐? 온전한 유기체로서의 그를 수용한다. 유기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흔히 나의 몸과 마음이 있을 때 나의 마음만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몸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절에 같은 데 가도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들이 꽤 있어요. 몸에 집착하지 마라. 몸은 옷과 같은 것이다. 벗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스님들도 있고 하신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음만 나고 몸은 나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 이런 게 나야.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저런 걸 뭐해. 어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생각하는 나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냥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내가 바라는 나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좀 그럴듯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뭐 어때야 되고 등등 이런 나의 바램과 여러 가지를 엮어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합친 이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몸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탁 들었는데 얼굴이 벌개져요, 갑자기. 누가 나한테 조금 불쾌한 소리를 했을 때 얼굴이 벌개지는데 얼굴이 벌개진다는 건 내 몸이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야.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화났다는 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굴이 벌개질 때 왜 이렇지? 방이 왜 온도가 좀 방이 좀 더운 것 같네요. 내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화났다는 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내가 왜 얼굴이 벌개지지? 하면서 내가 좀 화가 났구나. 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건강한 사람은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을 봤는데 저녁에 집에 갔는데 왠지 기분이 찜찜하고 안 좋아. 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화가 씩씩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이고 근데 몇 날 며칠 지나서 갑자기 그 일이 문득 떠오르면서 화가 나면 이것도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끝끝내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 다음에 이상하다 가야 되는데 무슨 경조사가 있어서 가는 게 당연히 예의고 등등한데 그 사람을 보기가 싫어. 그래서 그런데 또 이걸 그 사람을 보기가 싫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기가 싫어라는 인식을 못하고 왠지 오늘따라 딴 일이 훨씬 더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급한 일을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 사람의 결혼식이든 뭐든 경조사에 참석을 못했어. 내 딴에는 이게 더 급한 일임.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일은 오늘 안 하고 내일 했어도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식을 못하는 경우는 실제 자기가 화가 났다. 실제 자기가 불안했다. 수치스러웠다. 부끄러웠다. 또는 좋았다. 기뻤다. 이런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이게 몸과 마음을 합친 존재가 나라고 할 때 가장 정직한 것은 마음은 나를 억수로 많이 속여요. 나의 마음은.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속여요. 그런데 몸이 마음보다 훨씬 정직해요. 내 몸은 바로바로 반응해요. 내 몸은 화가 나면 바로 화가 난 느낌이 내 몸에 딱 긴장이 들어오고
바로 불안하면 불안한 게 내 몸에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왜 이렇게 내가 심장이 갑자기 왜 뛰지? 심장이 막 뛰고 기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기쁘면 몸의 세포가 기쁘다는 걸 알아요. 내 몸의 세포가 막 기뻐해요. 자, 이런 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몸에서 오는 사인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 몸에 지금 심장이 뛰는지 호흡이 얕은지 깊은지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지 내 몸의 세포가 근육이 지금 내가 어깨가 딱딱한지 부들부들한지 내가 순간적으로 뭐가 힘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부들부들한지 내 몸의 세포들이 기뻐하고 있는지 내 몸의 세포들이 지금 바짝 얼었는지 내 몸을 끊임없이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을 자각을 하는 이거를 끊임없이 하시면 나하고 좀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는 명상이 바로 그거예요. 윗바사나 명상을 한다라고. 가나선 말고, 가나선, 화두선 말고, 요즘 윗바사나 명상을 한다. 또는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을 한다라고 할 때, 마음 챙긴다는 게 마음을 챙긴다? 아니에요. 마음 챙김의 기본은, 명상의 기본은 자기 몸을 알아차리는 게 명상의 기본이고 마음 챙김의 기본이에요. 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나의 몸을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지금 어디가 불편한지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서 몸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 내 몸의 감각을 내가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반응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다가 보면 내 몸의 감각을 신뢰하다 보면은 이 몸에서부터 수시로 불편한 느낌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갑자기 신랑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또 뭐 남자들 같으면 이쁜 여자 보면은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몸이 반응해요. 내 몸에서 막 성적인 느낌이 막 올라와요. 이런 때에 이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지켜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저런 이야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 하죠 너그럽다 하나 엄격하다 하나 제가 예를 들라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런가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데 딴 사람한테는 너그럽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있을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딴 사람들한테도 엄격하게 돼 있어요. 나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가족들한테 수없이 잔소리를 해대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도 자기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있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대는 사람은 남한테만 부정적인 말을 해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듣기 싫으니까 거꾸로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그래서 남한테 괜히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잘난 척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자기 못났다는 생각이 확 밀려오거든요. 잘난 척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 너그럽다 이런 거 없어요. 나한테 먼저 너그러워야 남한테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 수용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수용한다는 것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의 음과 양을 나와 타인 세상의 음과 양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좋은 것만 인정하고 안 좋은 거 인정 안 하고 이런 건 수용이 아니죠. 이건 비수용이에요. 모든 세상살이에는 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당연한 세상살이의 이치예요. 모든 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서울대 간다? 좋기만 한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울대 가서 남한테 박수 받고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거 좋지만 서울대 가려면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직장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간다 좋기만 한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연봉 직장들 연봉 절대로 공짜로 안 줘요. 연봉 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일을 시켜서 돈을 뽑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연봉 많이 받는 직장 가면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제가 변호사, 의사, 변호사라는 직업이나 의사라는 직업이 좋기만 한 직업이냐? 아니에요. 변호사들 엄청 바빠요. 헤매요. 로펌 같은 데 있는 변호사들. 그 고액 연봉 받느라고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의사들. 보세요.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 보이지만 의사들 바쁜 직업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환자들 진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등등 바쁜 직업이에요. 그걸 대가로 그 돈을 받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안 좋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100%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대접 받아서 안 좋지만 하루 종일의 시간이 다 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본인이 안 쓰니까 그렇지. 계속 심심해요. 전화 와서, 저한테 전화 와서 교수님 저 심심해요 하니까 그렇지. 그 하루 종일 남아도는 시간을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뭐 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답답해서 정말 기타라도 좀 쳐라. 기타라도 좀 치고 하모니카라도 불고 뭐 뭐라도 뭐 할 것 같으면 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하면 몇 년만 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될 건데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도 좋기만 하진 않아요.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음과 양을 다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이 수용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안 좋은 거 안 받아들이려는 거 이거는 비수용입니다 하는 거예요. 조현병에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조현병 조울증에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거 있어요.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병이 발병한다는 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쩌면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기회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면 오 잘못하면 발병을 안 했으면 평생을 그 잘못된지 모르고 살 뻔했네.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 본인 입장으로서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당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고 부모가 살으라는 인생을 내지는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엉뚱한 거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발병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발병 안 했으면 자칫했으면 평생을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는 평생을 알지도 못한 채로 남들이 나한테 바라는 것만 하면서 살 뻔했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발병하기 전에 우리 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발병하고 보니까 아 우리 애가 행복했던 게 아니구나. 제가 늘 그러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조현병, 조울증 이런 쪽 정신질환 쪽은 발병 안 해요.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는 것은 발병 이전에 그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가 자칫했으면 우리 애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서 평생을 쟤는 잘 지내고 행복한지 알고 착각하고 살 뻔했네. 지금에라도 애가 행복하지 않았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애가 행복하게 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지 내가 이제 그것을 궁리하고 고민해서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온 거죠.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다 있습니다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에 반드시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현병, 조울증으로 인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진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용을 방해하는 것 요인과 촉진 요인인데 수용을 방해하는 것들로는 높은 도덕적 기준, 지나치게 높은 기대에서 그 다음에 금지와 제재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 그래서 이런 무력감이나 열등감이나 그러니까 높은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야기하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잘난 척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장면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장면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온 사방에 자기 지식을 과시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집에 가서 애 앞에 앉혀놓고도 강의를 해요. 자기 잘났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자신의 어떤 무력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보셔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서울대 보내려고, 애를 서울대 보내려고 길을 쓰는 부모님들은 무력감과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길을 쓰시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는 부모는 스스로를 자기가 잘났다, 아, 난 똑똑해, 나는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가 서울대든 지방대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내 자존심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애가 지방대 가는 거나 애가 심지어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나 나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냥 지 인생일 뿐이고. 그럼 그 길로 지는 다른 방, 나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이 길로 산 거지만 지는 운동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 그 길로 풀려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운동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애가 길을 쓰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느끼는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거 강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가라고. 지가 공부가 좋아서 그냥 지가 좋아서 하면 글로 가는 거고 지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애를 기필코 좋은 대학을 보내야 돼요. 그게 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금지와 제재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감, 죄책감 이런 게 많은 부모일수록 틀이 많아요. 된다 안 된다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가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불안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죄책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럴 때는 안 돼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수용을 방해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해결해 나갈수록 나는 애한테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죠.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의 수용은 당사자의 자기 수용을 촉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해주셔야 되고, 가족 자신이 답이 없어야지 돼요.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은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높은 기대, 실망감, 지나친 간섭 등을 자각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써놨죠. 만약에 가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대물림 됩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각오로 가야 돼요. 내 문제는 내 대해서 끝내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자, 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정신병, 조현병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자면 우리식의 표현을 하자면 한이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마음속에 한을 심어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식을 구박하든 뭐하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그 자식에게 또 다른 한을 심어주고, 이렇게 내가 해결 못한 문제는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자식한테 넘겨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각 외로워서 철철 매는 사람도 있고 화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가 돈을 많이 못 벌어 한이 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내 안에 어떤 한이 있고 뭐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이걸 온 사방에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자식한테도 난리를 쳐대고.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그것은 결국은 자식한테 내가 내 숙제 못 끝마치면
그거는 자식한테 숙제로 넘어갑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내 숙제는 내가 끝내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고 가셔야 돼요. 마음을. 내 대해서 끝내겠다. 우리 집안에 줄줄이 내려오고 있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줄줄이 내려오고 있는 문제들 집안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대해서 끝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를 바꿔내려고 기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한테 그게 안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예요.